오마이 베이비에서 장아리 역할을 맡은 장나라입니다. 작정하셨구만. 내년에 시집가네요. 첫 촬영은 근데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아 죄송합니다. 왜 여기서 자꾸 내주세요? 되게 재밌고 엉뚱하고 즐거운 캐릭터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내년 말쯤 결혼하면 딱이잖아. 조금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. 저희 몹시 유쾌합니다. 없었던 일 맞죠? 너무 과대평가했군요. 500만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? 500만. 50점을 두 번이나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드라마 오 마이 베이비에서 한 이상 역을 맡은 연기하는 고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또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잖아요. 아 죄송합니다. 너무 귀여우시고 너무 배려심 많으시고 뭐 앞으로 더 가까워지고 더 편안해지겠지만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서로 케미가 잘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면 중력 착각의 공간으로 돌아가십시오. 오 약간 중력이 있네. 그러네요. 이렇게 보면 아저씨 모자 멋지네. 야 우리 드라마 촬영하면서 호강한다.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. 오마이 베이비 화이팅. 윤재영 역을 맡은 배우 박병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우리 남자 주인공 3명이 처음 모인 날이었어요. 그래서 어떤 케미가 이루어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어디가요? 같이? 이렇게 재밌게 오늘 촬영한 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셋이 딱 거기 돌렸는데 여기 누가 웃었어? 누구야?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좋은 그림, 좋은 케미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든 그런 하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이 베이비에서 최강 으뜸 역을 맡은 정건지입니다. 호흡은 정말 많이 선배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느낄 정도로 배려를 해주셨고요. 그만큼 제가 편하게 연기할 수도 있었고 감독님이나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그만큼 편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바로 감독님이 아닐까 싶은데요.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콤비가 아닌가. 그 두 분은 거의 만담가시고요.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담겼죠. 감독님 연기가 안 되시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. 감독님이 저보다 조금 한 수 위인 것 같고 아 박병원 씨도 고주의 냄새가 무심 풍깁니다. 저희는 뭐 믿고 따라가는 거고 TVN 최고의 기대자 오 마이 베이비 다들 호흡 잘 맞춰가고 있고요. 열심히 하는 스태프들 배우들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되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.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5월달에 만나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.